good. I knew that I wouldn't. I feel good. 에이, 지상에 그런 라디오가 어디 있는데? 아,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사연이 소개되면 현금을 꽂아주는 라디오가 있다고? 야, 거짓말도 좀 심하다, 안나야. 아, 정말 속고만 살았나. 있다니까요. 단, 허, 말도 안 돼. 심장 부여잡을 만한 뜨거운 사연만 오케이.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뜨거운 지상열 수요일 코너죠. 지상의 이런 일이 출발했습니다. 듬직하고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수요일을 지켜주고 있는 분이죠. 사연도 잘 읽고 연기도 잘하고 허안나 씨 웰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뭐 허씨 집안 또 가족이 오셔가지고 아, 훈훈하네요. 허잔치네요. 네. 예, 허잔치. 네네. 그래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야 뜨상 저희가 이제 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그 윤피가 이제 네네. 계속 예, 연출을 댔거든요. 근데 아, 처음부터 예, 5개월 만에 드디어 예, 연결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예예. 예, 예, 예. 자 수많은 그 스케줄을 정리하고 뜨상에 왕림하셨습니다. 슈퍼스타 개그맨 허경환 어서 오세요. 네네네. 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개그계 알랑들롱. 알랑들롱. 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예. 저도 가물가물한데. 아 왜요 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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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전 잘생긴 배우인데. 네네네. 저 때는 약간 디카프리오 같죠. 아 그렇구나. 예. 오늘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네. 있네. 아 디카프리오 있네. 그, 있네. 약간 느낌 있네. 있네. 예. 아니 그러면 그 저 디카프리오 그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어렸을 때 그 별명이 뭐였어요 경환? 아 저는 사실 네네. 개명을 해가지고 원래 이름은 허동원이었어요. 아 허동원?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참치 그래 참치하잖아요 그때. 예, 허참치 참, 막 이랬구나. 예. 아 동 참치, 동땡 참치였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름 바꾼 건 아니고. 예. 그렇구나. 왜냐면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이 다거든. 맞아요. 놀래거리에 다니까. 아니 그나저나 저기 뭐야 허가 허씨 허씨 문중 얘기면 외자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허재. 맞아요. 허재 선배님 이거 그 또 아드님이 허웅. 예. 그리고 그 김보성 형님 본명이 또 그 허석이었죠. 허석. 맞아. 허각 씨도 있고. 허각도 있고. 조상님 중에 허준 형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예. 많이 계시네. 근데 허참 선배님은 허참이 아니고 아, 아 가명이세요? 그렇구나. 가명이시더라고요. 아, 저 그렇구나. 되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김가신가? 나 김가야. 본명은 잘 모르시구나. 예, 예. 최우수 님이 예, 예. 아, 문자 줬네요. 경환이 형이 제일 예뻐요. 크크크. 보라 시청 중입니다. 최우수 님, 다시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 아주 우수하신 분입니다. 아, 이소리님 네. 경환씨 오늘 허경환님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멋지고 위트도 최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정 허경환 오늘 활약 기대됩니다 라고. 네. 아, 우리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 그나저나 뭐 딴 게 아니고 오늘 그 되게 귀한 자리인데 두 분 다 저 허시문 중이고 네. 근데 어떻게 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22기고요. 네. 제가 24기요. 24기고. 아, 후배요. 예예. 예. 허안나 씨가. 네네. 오, 두 기수 차이 나네. 네, 그래서 허 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신인 때 네네. 선배님이 코너 검사할 때 좀 많이 껴주셨어요. 아, 예. 껴줬다는 표현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아우, 정말로. 그 껴줬다가 잘 안 됐어요. 아, 잘 됐잖아요. 옛날에 그거 꺼지 잘 됐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저기 안나야 울지 말라고. 아, 그 남자 세 분이서 예. 저를 두고 꼬시려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그거 까였어요, 그죠? 아니요 녹화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불방? 아니요. 그러니까 무대에 이제 했는데 네. 네.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무대 위에서 안 사는 거야. 아, 뭔지 알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안나야. 뭐 어떤 안나, 거예요? 예. 안나랑 헤어지는 날. 그래. 헤어지더라도 안나 만나면 울지 않아야지.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데 이제 안나가 오빠 이렇게 봐. 오빠? 울지 않아야지. 오빠. 안나야. 안나. 계속 우는 코너였는데 너무 많이 연습을 하니까 아 근데 선배님은 일단 네. 톤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톤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러블리가 완전 쌓여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비주얼로 일단 한 90 이상 먹고 들어가니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코만 흘려도 웃지. 아 저는 사실 3, 4 통틀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최고 잘생겼다. 네, 그렇죠. 염경환도 우에 재떨어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잘생긴 그 개그맨으로 진짜요? 예, 여기저기서 깃발 꽂았죠. 아, 키도 크시고 유종현 형 닮았다고. 그럼요. 사실은 머리가 남자분들은 머리가 한 70% 됩니다. 빨이라고 있죠. 예. 예. 아 문자가 왔습니다, 경환 씨. 예. 네, 김선미님 문자 왔습니다. 아. 예. 개그 코너 짜기 전에 유행어부터 짠다는 허경환. 뜨상 정치자 열렬이들을 위해서 경환 씨의 유행어 퍼레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많지, 어마어마하지. 야 근데 이게 아, 네. 마일리지 흐르고 난 다음에 이거 네. 하려면 엄청 쑥스럽거든. 아니 이게 또 감을 또 쓰네. 아니 이게 너무 헷갈려. 많아서 위키백과 들어가야 되는데. 좀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그래요. 아, 그럼 뭐 저기. 자 인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뜨거운 지상렬 안 들으면 아니 돼요 뜨거운 지상렬 재밌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지상렬 누군지 이자 부스요. 야 엄청 많네. 그리고 지상렬과 허경환 이 조합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 아, 하겠습니다. 진짜 많다. 아니 그나저나 그 코너 짜기 전에 이 정도 유행어면 진짜 유행어 먼저 짜나 본데. 아니 그게 네. 루머인지 아시는데 정말입니다. 예. 아, 아니 근데 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행어를 먼저 짜지? 코너를 어떻게든 짜 맞추더라고요. 예. 사실 그 최고의 화제작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화제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있어요. 네, 꽃거지.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궁금하면 500원을 그 진짜 주변에 이렇게 꽃거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지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자기는 거지인지 모를 수 있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당당하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돈 내놔. 이걸 약간 생각이 드는 거야. 당당한 거지를 생각하다가 당당한 거지. 궁금하면 500원을 생각하고 새 코너를 짜는데 김지민 씨가 지나가길래 지민아 저기 코너 짜는데 저 거지 코너가 있는데 하나 하자. 오빠 어떤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거지 코너야.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게 다야. 이걸로 아, 그냥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만든 코너가 그 코너입니다. 아 일단은 잘 됐잖아. 뼈대를 이제 쓱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벽돌 쌓는 건 뭐 일도 아니지. 그렇죠. 네 여기저기 뭐야 안나 씨. 네. 예, 문자 왔어요. 네. 문자 저한테는 안 보여요. 아, 안 보여요? 그럼 예 코너가죠 뭐.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코너인가요? 네. 예. 사연만. 뭐 어디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야, 오늘 처음입니까 아니, 오늘 다들? 뭐 하다 왔어요? 예. 어머 대박 진짜. 말도 안 돼. 사연을 듣자마자 이런 탄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쇼킹한 사연들만 소개합니다. 네. 자, 6조. 근데 사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방법도 쇼킹합니다. 대한민국 라디오를 통틀어서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현금 계좌로 5만 원을 바로 드린다고 합니다. 음흠. 그리고 소개된 사연 중에 쇼킹 넘버원을 뽑히면 현금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현금 박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꼭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어디서 들은 얘기, 지인이 경험한 얘기도 오케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여자분인데요. 윤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저는요 평소 덜렁거리는 편이라 소지품을 잘 흘리고 다니는데요 잃어버렸을 때 가장 난감한 물건이 바로 지갑이죠. 얼마 전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가서 배를 타고 우도까지 들어갔어요. 관광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오 마이 갓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우도에 두고 나온 거야? 야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 물건을 그렇게 흘리고 다녀? 아유 뭔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아빠인 당신 닮았지. 아무튼 정말 못난 것만 똑 닮아가지고 진짜. 너는 남편한테 그게 할 말이냐? 아이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우세요.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아빠 엄마 오빠까지 줄줄이 언성이 높아지는데 식은땀이 주르륵.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우도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에 올려놓은 기억이 확 났어요. 하필 잃어버려도 우도에서 잃어버리다니. 다시 승성 신고서를 작성하고 오빠한테 요걸 한 주먹 더 먹고는 야 우도로 지갑 찾으러 배 타고 들어가는 애는 너밖에 없다. 자이 자식. 아 내가 더 속상하니까 그만해. 계속 너 이러면 아니 돼.
그렇게 우드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오 마이 가시. 한참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지갑 잃어버리셨죠? 제가요 그 지갑 주는 사람인데요. 아 네네네네. 아, 저 지금 찾으러 우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좀 가지고 계셔주셨으면은. 아 저기 그 명함이랑 주민등록증 보니까 그 서울분 같은데 그 제가 제주도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제주도에서 보시죠. 어디서 볼까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전화하지. 이미 배를 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제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저 그렇게 급하시면 근처 경찰서에 맡겨주. 아, 내가 경찰서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저는요 시간이 금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갑도 명품 브랜드고 안에 뭐 상품권이랑 현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던데 살해 안 하실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저 살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놓고 막 이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 내가 그 법적으로 내용물에 그 5에서 20% 정도 살해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빨리 오세요. 그렇게 제주도에 들어가자마자 하도 급하다길래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요. 어허. 택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지갑을 주운 사람은 멀쩡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여기요 지갑. 누가 봐도 빨리 살해금을 내놓으라는 눈빛이었고 얼마를 드려야 하나 미리 검색을 하면서 가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내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5만원짜리 지폐 두 장을 건넸죠. 그런데 10만원 아니 지갑에 현금도 훨씬 많으시던데 저 아니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주섬 여기 5만원 더 15만원 이 지갑도 값으로 따지면 꽤 비싸던데 제가 사실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봤거든요. 지갑이랑 현금이랑 합치면 야 100만원도 넘는 것 같던데 이게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아 나 시간 너무 아깝네 이거. 아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내 지갑을 주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할까 순간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아 먹고 떨어져라 이 심정으로 한 장 더 집어서 최종 20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넸더니 그제야 그럼 가세요 이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총총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돈을 뜯어가니까 고마움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주운 지갑으로 거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자 지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사연 지갑 주워서 장사하는 사람 만나봤냐 나는 만나봤다 였습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신 윤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원 쏩니다. 이야 5만 코인. 야 그러면은 네네. 이분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네요. 그러네요. 예. 아, 떼인 돈이. 예. 저희 지금. 그렇지. 예. 사연에 지금 감전돼서. 아니, 근데 그거 딴 게 아니고 이럴 거면 그냥 찾아주지 말지. 와. 신기하네, 또 성격이. 그냥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게 낫다. 어허.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지? 와, 상전이 따로 없어요. 야 야, 이상미 씨. 이런 거지가 있나?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아니, 사례금으로 어찌됐든 좋을 듯 하면서도 이거 폭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핸드폰 같은 건 이해가 가요. 뭐, 그거를 또 뭐 현금으로 바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례금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게. 이렇게까지?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경환 씨 같은 경우는 좀 뭐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려요? 아니면 갖고 있던 물건을 계속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와, 근데. 네. 제가 한 3년 정도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찾아냈어. 아, 한 번도 신기하네. 빠짐없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전 그 여권도 한번 잃어버려서 야, 공항에 전화했어요. 제가 그 이제 환전하면서 놔둔 것 같은 거. 아~ 그 공항에 전화해서 찾기 힘드실 텐데 전화 드릴게요 해서 거의 포기했어요. 그렇지. 근데 지갑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뭐 신용카드 신분증. 발급해야 돼, 신분증 발급해야 돼. 너무 귀찮은데 또 2, 3일 뒤에 전화 왔어. 찾았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권 말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이유가 어두운 거 쓰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까만색. 예.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좀 밝은 지갑으로 바꿔야 돼요. 아, 경환이도 이제 저 신호등 노안 맞네. 그러니까 눈이 키홀더도 좀 밝은색. 맞아. 그럼 안 잊어버려. 네. 이게 왜냐면 삶의 지혜예요. 왜냐면 자기를 인정하고 자꾸 맞습니다. 밝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나 씨는 어떻게 뭐 잊어버려요? 뭐 어때요? 난리예요. 저는 겉옷도 잊어버리고요.
아, 우리가 여기는 잠버. 예. 어허. 뭐 잠바도 잊어버리고 청 자켓도 잊어버리고 집에 오면 없어. 저 죄송한데 어허. 술 먹고 한 일 말고. 아, 심지어 소름 돋는 게 그 맨정신. 맨정신에? 그냥 두고 나오는 거. 알코올 성침해 아니다. 그러면 바지에다가 어허. 저기 고, 이거 스프링 같은 거 있지. 그래 그래. 그걸로 매나. 팽이처럼 그래, 끌고 다녀. 그러니까.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예.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징크스가 생겨갖고 계속 잊어버려. 맞아요. 내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부산에서 또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찾기가 힘든데 그 안에 있는 명함을 전화로 해서 저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네. 왜냐면 내 번호가 없잖아요. 그 있는 명함을 해서 허경환 씨 지갑 찾는데 되게 어색한 분이 전화 온 거야. 맨날 명함 한번 받으시면 돼. 허경환 씨 부산에 지갑 잊어버렸죠? 근데 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타고 온 거야.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돈을 준비할까 그리고 또 연예인이니까 사진 한번 찍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갑 주면서 제가 사례금도 드리고 제가 그분 눈을 봤어요. 네. 사진 찍어 주려고. 네. 근데 그분이 가세요. 아, 무안해. 아, 제가 저기 뭐 이랬는데 나보다 왜요? 가세요. 가세요. 아,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 이게 네. 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눈빛을 보냈거든. 찍어 드리겠다. 안 하고 그분 순수하게 정말 찾아주신 고마운 분. 예. 아, 문자 왔습니다. 오시기린 네. 뽀시게 레기님. 뽀시레기. 경환 씨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예뻐요. 예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시네요. 남자가 이쁘다는 그 이야기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경환 씨는 그 개인적으로 아, 되게 이쁘게 생겼네라고 이렇게 그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어때요? 아, 어릴 때는 좀 싫었어요. 멋지게 생기거나 뭐 잘생겼네가 좋았는데 한 마흔 넘어가니까 이쁜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아, 머리 계속 기르고 있어요. 더 이뻐지려고. 아, 그래 그래. 네. 허리 끝까지 길러요. 네. 네네. 아이섀도도 요즘 넣어요. 예쁘네요. 자, 지갑 주워서 장사하는 사람 만나봤냐? 나는 만나봤다. 이 사연 기억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 5만원, 10만원까지 더해서 쏩니다. 반응 문자 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쇼킹 사연 머리 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자, 뜨거운 문제 성렬 2부 시작했습니다. 쇼킹한 사연들을 만나보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개그맨 허한나, 개그맨 허경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딴 게 아니고 그 양산구기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자꾸 자기가 뭐 부산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걸 좀 이렇게 저렇게 전단지를 돌려가지고 자기네 네네. 행사까지 잡아먹는 거 아니냐. 부산의 좀 아들 아니라고 선배님한테. 그렇지 그렇지. 통영 사람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 김원효 아니었습니까? 김원효도 그렇고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 본인들이 부산의 아들이라고. 부산은 김원효다. 아. 솔직히 김원효는 부산인데 네네. 양산국은 부산도 아니야. 걔는 김해인데 왜 인천 사는데 서울 사람 같은 거예요. 아, 느낌이. 아, 나는 솔직히 저기 원효는 이해하는데 아하. 양산국이 끼어들 자리는 아니지. 아, 양산국은 예. 배제해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부산 분이세요. 아, 그럼 부산이지. 어머니가 그러면 부산 부산이야. 그럼 부산이야. 양산국 씨 어머님은 혹시 어디신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혹시 만약에 양상구 어머님이 부산이면 인정합니다. 인정. 아니 근데 그 뭐 양상구기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어머님이 부산이면 부산이에요. 아들이 그럼.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자마자 통영 바로 오긴 했는데 네. 병원은 부산이었습니다. 아, 이거 봐. 허경영 아, 허경영. 아, 허경영 씨는 영경아는 이해하는데 아, 이건 아닙니다. 내 눈을 바라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허경환이가 예, 예. 이런 거 거짓부렁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물론 뭐 네네. 제가 통영 홍보대사고 통영 사람이긴 하지만 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아니죠. 부산의 지분은 예, 좀 있다. 예. 아, 부산에 피가 있다. 예. 네. 그럼요. 부산분의 피가 있죠.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저희 그 할머님이 원래 그 고향이 이북이신데 평양입니다. 아 그쪽 그 피가 있구나. 예. 이런 그럼요. 느낌이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야 지금 저 허경환 여다도 없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니 그 전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걔는 여기저기 다 저 전단지 풀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못 잡아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니 왜 서울 방송에서 부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부심이 예. 있으시더라고요. 허경환 씨 그 예쁘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봅시다. 신선홍님 이쁘다고 해서 보라 보러 들어왔어요. 이뻐. 아, 어허. 재미 형님 진짜 예쁘네요.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예. 어허. 머리 더 긴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이 와중에 주미경 씨는 또 잘못 들었나 봐요. 귀뚜라미가 나갔나? 허병환 씨는 누구냐고. 허병환 그렇게 들리기도 했어요. 아 맞아 맞아 예, 그럴 예. 수 있어. 네. 네네. 어허,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자 일단 저희 오늘 스페셜 네. 게스트로 허경환 씨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보려고요. 나만 궁금해. 허경환 씨가 200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데뷔한 지 지금 16년이 됐습니다. 예, 예. 데뷔한 이후로도 방송도 끊임없이 했고요. 각종 예능에서 사업 망한 얘기, 통영에서 얼굴로 인기 짱이었다는 얘기, 뭐 별별 얘기를 다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허경환 씨에 대해서 딱히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굳이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허경환 씨에게 관한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코너거든요.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나만 궁금해. 궁금한 게 진짜 없을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뭐 같은 이제 개그맨들한테 뭔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코너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궁금해요. 예, 예. 죄송한데 저기 없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예. 구역 저 줍줍 내려가지고요. 예. 예, 허경환에 대한 이거 나만 궁금해 이런 질문들 예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꾸역꾸역 예 집을 짜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에 소개되면 백화점 상품권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평생을 시골 농부로 사신 큰 이모부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셨는데요. 아이고 꼬불꼬불 귀여워 죽겠네 이거. 야 이를 뭘로 짓지? 핑키, 메리, 해피. 아유 그냥 멍멍이로 할까? 한참에 고민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사람 이름을 지어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오로로 까꿍. 네가 인자부터 우리 집 막둥이니까 이름을 훈자 돌림으로 지훈이 돼. 박지훈이. 지훈이. 지훈아 이리 온나. 지훈아 개껌 먹고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한 번은요 지훈이가 밤새 끙끙 앓으며 열이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안나야 우리 지훈이가 많이 아픈갑다. 밥도 안 먹고 킹킹대고 아유 안타까워서 미쳐버렸다. 이모부 내일 아침에 일찍 그 동물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근처에 병원 있나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다행히 차로 20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고 다음날 읍내 동물병원에 가셨다는 이모부. 병원에는 친절한 여자 원장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아니 내가요 적적하고 그래가지고 아들 삼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얘가 어디 아픈가 봐요. 아 예 일단 어르신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서류부터 작성해 주시겠어요? 서류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일들이 터지는데요. 강아지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고 당연히 이모부는 강아지 이름 칸에 박지훈, 보호자 이름 칸에는 본인의 이름인 박도리를 적으셨죠.
이모부 성함이 박돌자 이자시거든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옛날 이름이라지만 좀 세긴 하죠. 그런데 서류에 적힌 걸 보고 원장님은 이모부께서 실수로 강아지 이름과 바꿔 적은 줄 알았나 봐요. 그렇다고 괜히 알려드리면 이제 어르신께서 괜히 민망해하실까봐 의사 선생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나 봅니다. 벌써 웃기다. 보통 환자인 강아지 이름을 부르기 마련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우렁차게 외치신 거죠. 박돌이! 박돌이 내려오세요. 아이고, 우리 차례인갑다. 가자. 가자, 자자. 동물병원이 처음인 이모부는 원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전혀 꺼리낌 없이 대답하며 들어갔다는데요. 박돌이, 간단하게 맥박이랑 심장박동 한번 재볼까요? 그 말에 소매를 걷어서 당당히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모부. 아유, 자유. 얼른 제시. 아, 어르신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시다. 뭐 오셨으니까 뭐 맥바망 한번 제가 재드릴게요. 아니, 정상이시네요? 아니, 내가 유머는 전혀 없는데. 아니, 뭐 정상이라는 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우리 박돌이 피 검사부터 좀 할까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아닌 이모부께서 팔을 걷자 뭔가 이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선생님. 하지만 대박 사건은 그 다음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단순 감기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도 다른 세균검 감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대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돌이 11번 잴 거라 똥꼬 한번 찌를게요. 아이고, 이 무슨 일이야 이거. 아이, 초면에 막 똥꼬. 아이고야. 이쯤 되면 이모부께서도 눈치를 좀 채셨어야 되는데 동물병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강아지 보호자도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던 이모부. 지금 여기서 똥꼬를 찌릅니까? 아, 예, 이제 금방 끝납니다. 아이고, 내가 똥꼬는 처음이라. 아이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이모부가 바지 지퍼를 내리자 오해하고 기겁하는 원장님. 어! 어,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똥꼬 찌른다면서요. 어, 제가 박돌이 똥꼬를 찌른다 그랬지. 언제 아버님 똥꼬를 찌른다 그랬어요 정말. 아니, 뭔 소리입니까? 내가 박돌입니다. 박돌이는 강아지잖아요. 아,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다. 얘 이름은 박지훈, 내 이름은 박돌이. 거기 정확하게 적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호복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내 이름이 좀 강아지 같죠. 어머, 어르신 죄송해요. 아, 박돌이. 명절마다 박돌이 사건은 매번 회자되고 있고요. 우리 지훈이는 똥꼬 발랄 건강합니다.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자, 지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사연, 박돌이와 박지훈 어느 것이 개 이름인가 였습니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이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원 썸니데이. 로봇 소리가 나는 거야. 딴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진료 차트에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박돌이, 박지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박돌이가 당연히 개 이름이지. 예. 돌이야, 돌이야. 저희 그렇지, 그 고양이 그렇지. 이름도 흰 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자가 많이 써요. 예. 그렇지, 그렇지. 어허. 돌, 복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아니, 근데 뭐 다 아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 그 체온 잴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똥꼬에다가 이제 맞아, 맞아. 예, 체온을 넣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넣잖아요. 그 저 경환 씨는 뭐 주변에 뭐 알고 있는 뭐 강아지 이름은 없습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오복이. 오복이. 예, 오복이가 저희 강아지 이름입니다. 어하. 기억나요? 입양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요. 예, 예. 네. 그리고 박성광 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광복이. 광복이. 맞아. 박성광 씨가 8월 15일이 생일이라서. 어. 지 생일을 또. 거기다. 어, 좋네. 예. 맞아, 맞아. 안나 씨는 없나요? 전 강아지 두 마리 키우죠. 어. 예. 이름이 뭐예요? 첫째가 다롱이. 어허. 둘째가 유리. 유리하고 다롱이는 어떻게? 아, 왜냐면 둘 다 나중에 데려왔어요. 아. 예.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다롱이랑 유리여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예, 예, 예. 그렇구나. 예. 그 인천에 저 병일이 형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 그 코카 스패니얼 키우거든요. 네. 예. 이름이 숟가락입니다. 왜요? 왜요? 밥 먹다가 숟가락 들었는데 강아지가 웡웡 하더래. 그래서 숟가락. 근데 강아지 이름을 약간 조금 촌스럽게 이렇게 줘야지 오래 산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우리 지상렬 씨 강아지 이름은 어떻게 돼요? 뭉치하고 뭐 뽀뽀하고 예, 슈슈. 오. 뭐.
이런 느낌들 오. 요즘에는요. 오. 예, 0528번님 예 문자 네. 왔습니다. 제 이름이 아. 김물결이고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김하나예요. 야. 야, 동물병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김하나 보좌님 물결이 들어오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왠지 강아지 사람인데. 이름이 물결이지. 그러니까. 아, 야. 신기하다. 아, 일부러 이렇게 하시나? 아, 야, 아까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네. 아, 이 박도리 형님. 예. 아, 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건강검진을 네네. 40살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남자분들 전립선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배로 하는 게 있고 그 뒤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 몰랐어요. 다 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검사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분님이 저 혹시 저기 뒤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한데 하시겠어요? 들어가는데 와 갈등 돼가지고 그래서 후진으로 했어요? 아니면 전진으로 했어요? 예, 후진했습니다. 아~ 정확하게 나왔겠네요. 예, 예. 어떻게 결과는 괜찮아요? 예, 근데 알고 들어갔으면 무서웠을 텐데 들어가는데 얘기 들으니까 맞아. 낫더라고. 아 오히려 그분이 명이네. 예. 돈 먹을까봐. 아, 그렇지. 얼떨결에. 어허.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나만 궁금해 꾸역꾸역 질문을 짜내서요. 허경환 씨에 관한 궁금한 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허경환의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왜 내만 몰라주나 그대여 난 여기 있는데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네 곁에 나만 궁금해. 허경환 씨에게 꾸역꾸역 질문을 좀 내려주시는 분들 신재수님 예. 홍영은요 굴이 알이 큰데 알이 크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가요? 아 통영의 아들이니까 네. 네. 아. 근데 통영은 왜 이렇게 굴이 아니, 커요? 저는 근데 네. 정말 꾸역꾸역 했나봐요. 제 질문이 아니고 통영 굴 얘기인데 홍보대사니까 또 예. 아 근데 뭐 크다고 되게 비싼 게 아니고 그 적당한 그 품질에 대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큰 굴을 또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오히려. 약간 손가락이 여기 반만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좀 크면은 좀 더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통영 다녀왔는데 네네. 이 통영 굴은 비만해야지 더 비싸다고 그런 얘기 커야?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네 알 다섯 알만 먹어도 배불러요. 맞아요. 네, 그 정도의 만두야 만두 거의. 지금 석화철이잖아요. 최고지. 석화 그냥 예. 그대로 바로 그냥 바로 삶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초장 약간 찍어서 딱 먹으면 그렇지 그렇지. 진짜 고소한 그 굴 맞아요. 지금 딱 추워질 때 지금 완전 피크거든요. 회로 먹으면 또 달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뭐 찍지 말아야 돼. 그냥 계속 먹다가 약간 질릴만 하면 그때 이제 찍어야죠. 그리고 굴 매생이 꿀 진짜 맛있습니다. 와! 굴 매생이 굴이 매생이에 막 감겨가지고 올로는데 그냥 그거 새바닥 천장 다디잖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 맞아요. 죄송한데 예. 제 질문 가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래. 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굴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예, 저도 약간 재밌으나. 2625님 허경환님 좀 밸런스 게임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양상국님 구석구석 씻겨주기 대 양상국 씨가 허경환님을 구석구석 씻겨주기 둘 중에 골라주세요. 참신하다. 참신하다. 야 좋다. 양상국 구석구석 씻겨주기 본인이 예예. 예, 예. 아 나 뭔지 알겠다. 와 오히려 예, 예. 자기 닿는 거보다 아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싫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그럼 이거 궁금하다. 양상국 씨 구석구석 닦아주기 대 김원효 씨 구석구석 닦아주기. 와. 야. 김원효.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원효가 친구니까 동생 닦아주기는 조금.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정이 진하네요. 동생이니까. 네. 원효가 피부가 좀 더 좋아요. 아하. 좀 하얗잖아요. 네. 네. 여자 장품 엄청 쓰더라고요. 아 얼굴은 네. 또 그래도 뭐 엄청 발라요. 네. 황민서님. 저 진짜 키가 궁금해요. 아 이것도 꾸역꾸역 질문했네. 아빠가 자꾸 아빠가 허경환 씨보다 크다고 우기셔서요. 아야 이러면 얘기 안 할 수 없지. 아빠 키는 169거든요. 오늘 좀 알려주세요. 아빠랑 치킨 쏘기 내기 있어요. 자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키 작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큽니다.
야, 지금 뭐 어렵다. 예, 주변에 키 작은 그 문 연예인들 많죠. 많이 도전했다가 엄청난 실망을 안고 갔습니다. 잠깐만요, 이승윤이 예. 더 크지 않아요? 아, 작습니다. 어, 이승윤 선배님이 더 아, 자, 근처도 못 와, 근처도 못 와. 우리끼리 알아요. 우와. 뭐 이승윤, 유세윤, 양세형 뭐 이런 저기 친구들 다 작습니다. 세윤 선배보다 크다고요, 선배님이? 아, 예전에 2천 명 앞에서 저기 키 재기가 나 져가지고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키? 그러니까 어렴풋이 작다는 친구들이 덤볐다가 실컷 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재봤는데 큰 거지. 당신이네. 그리고 아침에 재잖아요. 컨디션 좋거든요. 그때면 70 넣을 수 있어요. 169.5 정도 되는데 아침이 제일 커요. 이게 뼈가 아하. 이렇게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너지기 전이라서 그때 덤비면 저 다 이깁니다. 아, 그럼 몇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내기를 하셨으니까 내 키는 60.5. 아, 이것도 실례요. 아. 아버지는 저한테 진 걸로. 아, 예. 아빠가 쏴야겠네.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일단은 뭐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자그마타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재면 허경환 씨보다는 다들 좀 적다. 아니 근데 저기 질문 이게 답니까? 네네. 예, 지금 내린 거예요. 예. 구라하고 지금 키 얘기가 끝입니까? 예, 끝이에요. 예예. 예. 생각보다 심각하네. 예, 멘트로 폭치기 하거든요. 예, 저희들. 예. 자, 오늘 지상에 이런 일이 두 개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1번은 말이죠. 지갑을 주워서 장사하는 사람 만나봤냐? 나는 만나봤다. 2번은요. 박도리와 박지훈 어느 것이 개 이름인가? 네. 자, 이 두 가지 사연 중에서 오늘의 쇼킹 넘버원 사연으로 뽑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 10만원 더 바로 입금 됩니다. 자, 광고 듣는 동안에요. 어떤 사연이 1등이다 의견 많이 맹기려 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어허, 의견들이 이제 저 팽팽했는데, 예, 일단 자, 문자 좀, 예, 소개 좀 해보죠. 우리 아까 전에 그 치킨 내기 하셨던 예, 분이 문자를 갔네. 보내주셨어요. 네네. 아빠가요, 저렇게 말하면 169 안 되는 거래요. 아하, 끝까지 돌아방사하게 하네. 승질 돋구시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아빠도 169 안 되는 거. 하지만. 아하. 언젠가 우리 길을 만나면 나 민수 아빠한테 하면서 그 제일 제자 그러면 나 제일 거예요. 바로 아하. 와 네. 아는 거야. 한번 붙어야 되거든요. 네. 강경원님이요. 자, 2번이요. 회사 사람들과 같이 커피 마시면서 들었는데 만장일치로 2번 박도리 사연이라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1등은요. 뭐 감지감지죠. 예. 2번 박도리와 박지훈 어느 것이 개 이름인가.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0만원. 네, 아, 현금 10만원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경원 씨 함께 했는데 뭐 어떠셨어요? 아, 네. 근데 저는 뭐 네. 이렇게 오면 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풀렸거든요. 아하. 녹음 방송이라도 하고 갈까. 요즘 또 외로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뭐 워낙 바빠가지고 아 만나는 인생의 반쪽은 없고요 아직. 없어서 저 월드컵 통영에서 보려고. 아하. 이거 끝나고 통영 가요. 아 진짜로? 예, 예. 아 좋겠다. 네. 고향 가서. 그러니까요. 좋긴 한데 좀 씁쓸한 게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고향 가는 게 어딥니까. 예. 안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에러.